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천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새봄 3월에는 여러분의 웃음이 활짝 피기를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전화 통화를 했지만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입장을 바뀔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은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푸틴과 미국의 전쟁으로 보고 있으며 러시아가 이기면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세계 질서를 다시 세운다는 목표를 향하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크림반도 합병 8주년을 맞아 대규모 체육관에서 연설을 했고 러시아군은 폴란드 국경과 가까운 우크라이나 서쪽 비행기 수리시설을 미사일 공격했습니다. 미국도 미국인도 러시아 공격으로 사망했습니다. 미국은 푸틴이 화학 무기를 쓸 가능성을 염려하고 전술적 핵무기 사용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우려하며 우크라이나는 수도 키이브를 아직 방어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던 아놀드 슈와츠네거가 자신의 아버지가 나치 군인이었다면서 러시아군에게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지 않길 바란다는 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민주당이 발의한 가솔린 세금 리베이트안은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LA타임즈가 예상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나 햄버거 가게 종업원이 1인당 똑같은 $400를 환불받는다는 게 불합리하다는 등 여러 반대가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이 사기 투표를 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모기지 이자율이 올라가도 당분간 주택시장이 급속히 식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진단입니다. 미국 직원의 24%만이 고용주가 직원의 웰빙을 배려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아마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오늘 굉장히 중요한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까지 중국이 유지했었던 중국은 외부적으로는 세계적으로는 마치 그 평화의 수호자인 것처럼 말을 하죠. 모든 그 국가들이 전부 냉정하게 해야지 되고 특히 중국과 미국은 평화를 향해서 나가야지 된다. 뭐 이런 정도 얘기한 것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고요. 미국의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이유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을 돕지 말아라. 재정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아니면 중국도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런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이미 미국의 국무장관이 다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오늘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 23일째입니다. 23일째가 되고 나서 제가 아마 전쟁이 일어나고 며칠 뒤에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렸던 것과 같은 전문가들이 아주 그 큰 그림으로 이 전쟁을 바라보는 그 시각의 원점에 와 있다는 것을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 중국과 러시아 관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요. 우선 레이티스트부터
브리핑을 해드리자면 미국 시민이 제임스 위트니 힐이라는 분이 저쪽 동부에 살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 오랜 파트너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여행을 하셨답니다. 파트너의 그 건강 그런 문제 뭐 치료받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그곳에 갔는데 뭔가 그 식품을 공급받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포탄에 맞아서 숨진 거죠. 워낙에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페이스북으로 쭉 그 전해왔었기 때문에 이분이 가족이 그것을 보고 이제 이 내용을 전했습니다. 우선 한 분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서부 그 르비브 그 비행기를 수리하는 특히 아마 지금 그 폴란드가 보내기를 원하고 있는 미그 29 같은 것을 수리를 하는 그런 그 시설인가 봅니다. 그곳을 흑해에서 그러니까 남쪽에서부터 이곳은 북서쪽에 있으니까요. 그 리브라는 곳은 폴란드하고 한 뭐 50마일 정도 국경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우크라이나의 아주 그 북서쪽인데 북해 쪽에서 남쪽에서 미사일을 쏴서 6기를 쐈는데 2기는 추락하고 4기가 그곳에 이제 빌딩을 폭파시켰답니다.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시장이 우리야말로 안전지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폴란드 국경과 가까워서 이렇다니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건 곧 이제 공군 그 우크라이나 공군 같은 것을 겨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우크라이나가 2014년에 비해서 굉장히 그 군사력도 강해진 것이 이번에 많이 그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과 동쪽의 일부 지역은 원래도 러시아 쪽에서 컨트롤하던 곳이고 지금도 여러 군데 컨트롤하고 있지만 수도만은 아직도 러시아가 전격적인 그 진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이 완전히 그 초토화됐는데도 불구하고요. 푸틴이 뭐 핵 위에 뭐 슬렁슬렁 조금씩 뭐 작은 그 핵을 쓸 수도 있다는 것을 또 그 위협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 국민들에게 우크라이나는 나치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해방시켜야지 된다 하는 것을 퍼뜨리고 러시아의 매체는 그 미국이라든가 다른 서방 세계와는 달리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가에서 마음대로 이것을 조작을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아주 8만 명이 들어가는 스테디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컸고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곳에서 크림반도를 합병한 지 8년이 돼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게 그 오늘 드러지 리포트가 그 헤드라인을 달아놓은 것처럼 Make America Great Again이 아니라 Make Russia Great Again처럼 똑같았습니다. 사람만 트럼프가 아닌 그 푸틴이었고 성조기가 아닌 러시아기가 펄럭였지 그 분위기 같은 거 뭐 막 그 애국적인 음악이 울려 퍼지고요. 거의 비슷했는데 이게 중간에서 러시아 그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데 중간에 이게 컷돼 버렸거든요. 아마 뭔가 기술적인 문제였다고 하는데 나중에 그 알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연설한 것은 다시 방영을 했는데 그만큼 푸틴 대통령은 안으로 지금 다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전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아니라 또 중국이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러시아와 미국만의 전쟁이 아닌 겁니다. 러시아와 잘하면 중국, 중국이 마음을 돌아서지 않으면 러시아로부터 잘하면 중국과 러시아 대 세계,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그런 전쟁이 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23일째에 또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독재 국가가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는가? 중국과 주니어 파트너인 러시아 아니면 지금까지의 미국과 유럽이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이끌어가는 것인가 이게 지금 해당이 되는 건데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오늘 아침에 통화하기 전에 어제도 어떤 그 모임에서 푸틴을 아주 그 살인적인 독재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전날은 전쟁 범죄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전쟁 범죄자로 딱 그 규정을 하기 위한 것이 미국의 국무부나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항상 전쟁이 치러지지만 그 전쟁 이후를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재건을 생각하고 서구 국가들은 푸틴을 어떻게 벌주는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을 강하게 비난해 주길 원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은 중국 내부에서 나오는 뉴스는 다 가짜 뉴스는 요즘 중국에서 많이 나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의 어떤 교수가 방송에 나와서 뭐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내부에 미국 국방부가 운영하는 어떤 그 실험실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뭐 이번에 뭐 푸틴이 그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갔다. 이거 다 중국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중국에서는 심지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동정적인 여론을 막기 위해서 장애인 올림픽에 우크라이나 선수단이 갔죠. 그 선수단을 인터뷰한 것 이런 것들 잠깐 나갔다가 다 내려버렸던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은 세계 평화를 지키는데 책임이 있다. 이 정도 얘기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2시간 오늘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6시 조금 넘어서 통화를 시작했거든요. 거기서 나온 내용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얼마 전에 3월 2일로 기억이 되는데 UN에서 이 블라디미르 푸틴을 벌줘야지 되고 당장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해야지 된다라고 한 게 UN 193개국 가운데서 141개국이 그렇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진 국가는 러시아를 포함해서 5개국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북한이 포함되는 거고 쿠바가 포함되고 시리아가 포함되는 겁니다. 또 한 나라가 어느 나라였었죠? 심지어 세르비아조차도 비난을 했는데 어느 나라, 에리트레아, 벨라루스, 북한. 아, 쿠바는 아니네요. 쿠바는 애매모호하게, 그리고 나머지 한 35개 국가는 애매모호하게, 이 애매모호한 국가, 기권이요. 그런 국가가 중국, 인도, 미국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국가들이죠. 인도의 경우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니까. 그렇지만 인도는 러시아와 워낙에 군사적인 동맹을 수십 년 동안 맺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중국과 분쟁이 있을 때 중국이 파키스탄과 가깝기 때문에 인도는 그럴 때 러시아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인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UN에서 193개국 가운데서 141개국이 이제 15개국 안전보장이사회 다 포함을 해서 러시아를 비난을 했는데 중국은 그냥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있는 겁니다. 뭐 쿠바, 베네수엘라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세계의 전문가들은 후진타오 전 그 주석과 달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자신에게 이득이 되면 이제 올해 말에 그 임기 3기를 또 이제 인준받아야지 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중국에게 이익이 되면 그 뭐라도 한다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코노미스트의 기사를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국이 세계 질서를 앞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어느 쪽에 붙을 것인가. 중국도 완전히 러시아 쪽만 가깝게 할 수가 없죠. 중국이 워낙 물건을 많이 생산해내고 노동력도 풍부하고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과도 무역거래를 하죠. 유럽과도 하죠. 러시아와 거래하는 거 세 발의 피입니다. 미국이나 유럽과고 하는 것에 비하면.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 전쟁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입지를 딱 정할 수 있도록 서구가 해줘야지 된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화를 걸어서 러시아 돕지 마라 했지만 그 말을 안 들을 것으로 이코노미스트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전해드리면요. 이 전쟁은 현재로서는 누가 이길지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저편에서 이미 슈퍼파워로 떠오른 중국이 이걸 어떻게 되나 저울질하고 있다는 거죠. 간보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마음은 분명하게 정해졌죠. 이 민주주의가 아닌 인권 이런 것을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닌 그런 거 말 안 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앞으로 세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숨져도 상관없다는 게 이제 시진핑의 입장이라는 거죠. 이겨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진핑과 푸틴의 계산이 23일까지 올지 몰랐던 거니까 원래 또 시진핑은 지는 걸 싫어합니다. 지는 쪽에 베팅하는 것도 싫어하고 하는데 여기까지 오는 것은 몰랐는데 지금으로서는 누가 이길지 모르고 그러면 미국이 중국을 그런 러시아를 지지하는 것이 부끄럽다 하는 것을 설득을 해서 러시아와 결별하게 하려는 것이 오늘의 전화통화였는데 아마 바이든 대통령도 그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 통화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푸틴을 고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다 안 될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손잡고 미국과 유럽을
뒤로 제치고 본인들이 세상을 이끌어간다 안 되고 중국이 러시아와 결별한다 하는 것도 안 된다고 봅니다. 중국은 중국이 믿고 싶고 중국이 원하는 바를 시진핑은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가라앉고 있고 미국과 유럽이 지금 초기에는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돕는 것이 시들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유럽과 미국을 지금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아니 니네 슈퍼파워 미국 때문에 에너지값 더 비싸지잖아. 이제 겨울이 오면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런 형태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과 푸틴이 지금 미국과 유럽이 이끌어가는 민주 그 질서라는 것에 대한 독재 질서를 유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시진핑과 중국은 러시아는 시진핑이 아시아 한국을 포함하는 겁니다. 한국에는 우크라이나 이슈가 굉장히 여러모로 중요한 겁니다. 중국이 그럼 아시아 그쪽 다 갖고 이제 러시아는 유럽 쪽에서 유럽을 이렇게 위협하면서 미국이 유럽에서 손을 확 떼게 이렇게 만들면서 자신들의 그 힘을 대한체제를 유지해 가겠다 하는 것이면서 중국이 계속 얘기하는 게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리버럴이라는 것은 너무나 차별이 심하다. 인종차별도 심하고 얼마나 불안정하냐. 날마다 시위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계질서라는 것을 안다. 위계질서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하면서 본인들의 그 시스템을 지금 강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진핑은 러시아의 침공이 점점 그 강해지면서 지금 약간 그렇게 돼 있지만 서구가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거고 그렇게 돼서 러시아가 강해지면 뭐 금융 시스템도 뭐 위안화 이런 것도 지원을 하고 하이텍 같은 것 그 러시아가 서구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또 뭐 이것도 좀 지원하고 하면서 하겠다는 건데 만약에 푸틴이 완전히 여기서 져버리면 중국에게도 충격이겠죠. 지금 푸틴이 질 수도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그 전문가, 전쟁 전문가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될 땐 시진핑도 망신이고 워낙에 지는 데다가 배팅을 안 하는 사람이니까 자신의 그 정치적인 입지도 약해지고 그런데 이코노미스트는 어차피 미국과 유럽이 중국에 뭐 좀 러시아를 고립시켜달라 해봤자 중국의 그 영향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마켓이 작기 때문에 과거에 수십 년 전에는 러시아하고 중국이 다 그 굉장히 그 경제력이 강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중국도 물건을 팔아야지 되는데 다른 곳에서 이윤 팔아서 이윤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 러시아 한 곳으로만 하고 다른 곳을 다 포기하기에는 계산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 중국으로서는. 물론 러시아는 중국밖에 기댈 데가 없죠. 지금 다 너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경제 제재를 겪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 북부 항구도 조금 오픈하면서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이제 그 지원도 받고 또 무슨 뭐 핵기술 같은 것 이런 것도 좀 줄 수 있고요. 러시아가. 오일도 싸게 줄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중국은 아무튼 그런 상태고 시진핑은 지금에 와서는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완전한 대단한 승리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은 한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그 서구의 이 지금 단합된 이 모습이 언제 끝날 것인가 이것만 지금 기대가 아니라 정말 고대를 하고 있는 거죠. 고대를 하면서 계속 유럽과 미국을 갈라놓고 또 하나는 난민이 지금 330만 명 정도가 이미 우크라이나를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가난해서 나라를 밖을 못 나갈 사람 아니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해서 아니면 정말로 나 여기서 싸우겠어 이런 세 부류를 빼놓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위험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그렇게 될 경우 유럽이 난민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느냐 이것도 중국이 유럽 쪽에 지금 속삭이면서 미국에 이제 더 이상 협조하지 말아라 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은 21세기는 중국의 세계다. 러시아와 함께 러시아를 주니어 파트너로 해서 형제 이런 형태로 해서 이걸 아직도 갖고 있다는 거죠. 미국이 쇠퇴한다 하는 신념에서 온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안 된다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입니다. 첫 번째 일은
나토가 중국에 도전해야지 된다. 중국이 아 지금 이렇게 할 것 같아. 우리 유럽연합이나 나토가 아, 슬금슬금 빠지겠지. 에너지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기대를 무너뜨려야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무너뜨리면서 나중에 평화협정을 하더라도 그래야 우크라이나에 좋은 것이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치 리더들이 결정을 해야지 될 문제라는 거죠. 독일이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줬고 그리고 또 무슨 뭐 유럽연합도 이태리, 헝가리도 지금 다 우크라이나 편이지만 약간 이태리는 조금 러시아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뭔가를 움직일 수 있는 여지도 조금 있기 때문에 더 확 잡아야지 된다는 거죠. 영국이 주도하는 그 10개국 북유럽 그 10개국 다음 주에 이제 만나서 의논하고 또 바이든 대통령도 유럽으로 가서 이 문제를 의논을 하는데 아시아도 미국과 동맹을 이루어서 방위, 비상사태에 대비해야지 된다. 중국을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뭉쳐서 러시아와 중국을 놀라게 해야지 된다. 그래야 대만 침공도 안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중국을 예전에 50년 전에 이제 리처드 닉슨이 중국에 가기 전에 시계가 왜 그러나요? 이 시계가 맞죠? 근데 또 돌아가네요. 디지털은 항상 이상해요. 그래서 50년 전에 리처드 닉슨이 중국에 가기 전에 한 말을 상기시킵니다. 다른 많은 나라들이 중국을 막 그 압박하는 것보다 미국과 동맹국은 떠오르는 그 스타 파워, 그 당시에도 이미 그 잠재력을 본 거죠. 그 스타 파워를 다르게 봐야지 된다. 중국과 서방 세계가 체제가 다르죠. 여러 가지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합치를 할 것에는 동의를 하고 다름은 다름대로 인정을 하고 함께 번영해 가야지 되는 것. 이것을 예전에 리처드 닉슨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국이 푸틴을 돕지 않음으로써 이 전쟁이 끝날 것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이 길을 가지 않을 겁니다. 뭐 이코노미스트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외교로서 중국을 설득해서 푸틴을 고립시키는 것보다는 푸틴의 압박을 서방 세계가 흔들리지 말고 해서 빨리 이것을 마무리 짓는 게 훨씬 낫다. 이게 지금 이코노미스트예요. 이코노미스트는 끝내 이 그 시진핑도 버리진 않겠다는 거죠.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경제 파워도 있고 또 시진핑과 푸틴은 다르죠. 같은 그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시진핑은 지금 시진핑은 다른 나라를 옆 나라를 뭐 마음에 안 든다고 군대를 탱크로 밀어붙이고 하는 일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화합을 할 수 있는 주체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근거로 러시아와 중국이 아무리 가깝다 하더라도 그 우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국가와 국가 사이의 우정은 이건 친혈족, 가족, 내 아내,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따라서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뭐 서로 나토 확장에 반대하니까 그래야 중국도 대만을 확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그렇지만 뭐가 지금 그 잘못되고 하면은 본인들도 세계에서 그 러시아처럼 또 러시아처럼 고립될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세계에서 경제력이 있으니까 그만큼 대우를 받았지 많이 고립을 당한 것을 러시아도 고립당한다 이렇게 국내적으로는 막 그 중국에서는 그렇게 그 붐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다는 것. 그래서 몇 주일 안에 만약에 그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브를 손에 넣으면 그때는 이제 휴전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손에 넣으면 휴전이 러시아 쪽에 좋은 형태로 될 것이고 아니면 우크라이나 쪽에 좋은 대로 될 것이고 우크라이나는 재건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노력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어쩌면 또 중국은 나중에 그런 이중성이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와도 중국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무슨 뭐 국영, 식품 같은 것이 굉장히 강하니까 그런 회사와 중국이 무척 그 큰 무역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푸틴이 또 완전히 지고 나면은 우크라이나 그 재건을 위해서 오늘 말한 것처럼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여러 가지 뭐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나올지도 모르죠. 그렇게 나올 때 세계는 중국을 품어야지 어쩌겠습니까?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쏠쏠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똘마지 울세라 MRT 특별 패키지로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찾아드리는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 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미국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제가 깜빡 잊고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어차피 이루어질 일 같지 않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주가 가솔린 값이 너무 비싸니까 리베이트를 1인당 $400에서 뭐 성인들 그렇게 하면은 뭐 한 집에 몇 명이 살고 있으면 몇 명이 다 $400씩 받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아무튼 거의 안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민주당이 발의를 했는데 공화당은 그것보다는 가솔린 그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게 어떤가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리베이트가 낮다. 세금을 일단 중지하면 그 세금으로 일반인들이 받는 혜택보다 이게 그 오히려 그 오일 회사라든가 그런 그 회사들이 받는 게 더 많고 또 그 세금이라는 것은 미리 어디 어디에 쓴다. 교통 프로젝트에 얼만큼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럼 그 프로젝트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400냐 하면은 그 세금이 가솔린세가 그 갤런당 51센트니까 1년을 커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쉬운 두 번 가솔린 보통 자동차로 평균적으로 가솔린 스테이션에 가서 넣었을 때 쉬운 두 번 가면은 그게 커버되는 세금이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아니 그럼 캘리포니아주의 페이스북이 아니죠. 이제 메타죠. 메타에 마크 저커버그도 사는데 마크 저커버그나 그 저쪽 뭐 그 한참 뒤에 있는 뭐 근처에 있는 무슨 뭐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400를 받나? 마크 저커버그가 $400가 왜 필요하지?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구태여 주려면 가솔린값 인상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는 저소득층에게 줘야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발의는 했는데 내부에서도 얘기가 많습니다. 뭐 게빈 뉴섬 주지사가 지난주에 국정연설에서 그 뭔가를 하기는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 형태로는 그 안 될 것이라는 거죠. 일괄적으로도 안 되고 해서 기대하지 마시라. 이게 제 표현이 아니라 로스앤젤레스 표현이라는 것 전해드리고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표현입니다. 그 마지막 그 백악관의 비서실장이 마크 메도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노스캐롤라이나가 지역구인 그 연방 하원 의원이었었죠. 2013년부터 백악관에 들어가는 2020년까지 하원 의원을 했는데 이 하원 의원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누군가가 제보를 해서 이 두 부부가 주소를 그러니까 살지도 않으면서 가짜 주소를 해놨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아주 시골이라고 하던데요. 메이콘 카운티 그쪽에 살고 계시는 분들 알고 계십니까? 메이콘 카운티에 시골의 모비롬이랍니다. 그러니까 모비롬에 렌트 들어 사는 걸로 얼마나 싸겠어요. 이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카운티에 아주 막 그 호수 바라보이는 진짜 그 레이크 프론트 모비롬도 20몇 달러밖에 안 하는데 그런데 어디 시골에 노스캐롤라이나의 메이콘 카운티의 모비롬을 산 것도 아니고 렌트 들면 얼마나 싼 값이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본인들 그 버지니아주에 살면서 그 부재자 투표를 했다는 거죠. 그 왜냐하면 지역마다 다 달라서 예를 들어서 라스베가스 뭐 네바다 같은데 그쪽에서 지금 살지 않아도 뭐 이사 온 지 얼만큼 됐다던가 이런 그 기준 있잖아요. 무슨 그레이스 피리어드 같은 게 있으면 되는데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선거법은 거기에 살아야지 유권자 등록을 그곳에서 하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이 좀 까다로운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지도 않으면서 지금 이제 새로운 사람이 살고 있는데 전에 그 오너도 그렇고 온 적도 없다. 마크 메도우는 한 번도 안 와봤을 걸 아마 그 와이프는 몇 번 정도 잠깐 그 들러봤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결국은 그 투표 사기라는 겁니다. 해서 노스캐롤라이나주 그 법무부가
조사를 하기 시작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마크 매도우라는 전 비서실장,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이 2020년 선거를 뒤집기 위해서 정말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뭐 이 같은 그 공화당에서 이런 식의 그 투표를 한 게 굉장히 많아요. 조지아주도 그렇고 공화당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도 그것도 그렇고 또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뭐 그 법무부의 계속 고위 관리에게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압력을 넣고 음모론 퍼뜨렸고 해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연방 하원 그 조사위원회가 소환장 발부하니까 그 소환장 거부하고 그래서 이제 의회 모독죄를 적용을 시켰잖아요. 아무튼 지금 많은 매체에서 대통령의 그 비서실장까지 한 사람이니까 연방 그 하원 의원이었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살지도 않으면서 시골에 그냥 모비룸 렌트 들어놓고 그렇게 투표를 했단 말이야 하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답을 안 하고 있네요. 어제 하원에서는 찬성 424대 반대 8로 지난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던 러시아와 정상무역관계 최혜국 그 favored nation이라고 하잖아요. 무역에서 그런 것 이제 안 하겠다. 이제 세금이 많이 관세 높이 하는 거예요.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벨라루스에도.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표수가 연방 하원 의원이 432명인데 424대 8이거든요. 거의 모든 의원이 찬성했다는 겁니다. 아마 이 8, 8명 가운데는 무슨 사정이 있어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무역 대표부가 러시아가 세계 무역 기구 그 멤버에서 탈퇴되도록 이런 것을 세계 무역 기구에도 요청을 막 박탈해 달라고 탈퇴가 아니라 박탈을 해 달라 하는 것을 요청을 하게 될 거고요. 지금 벨라루스는 이 세계 무역 기구에 가입을 하는 신청 과정인가 봅니다. 그것도 스탑해라 하는 것도 요청을 한다고 하고요. 상원에서도 당연히 통과가 되겠죠. 빨리 할 것 같이 보입니다. 원래 뭐 별로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들은 굉장히 그 빠른 시일 안에 통과를 시켜주잖아요.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젤렌스키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계속 도는 거예요. 이 사람 그 딱 그것을 보면서 유럽연합, 영국, 무슨 뭐 UN, 캐나다, 미국을 거쳐서 이제는 독일까지 어제 독일 의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뭐 당연히 기립박수 받았고요. 아주 맞춤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홀로코스트 같은 것도 얘기를 했고 동독 벽이 무너지는 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거 이런 얘기 많이 하면서 동독도 한때 그 러시아에 점령당한 적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독일 회사 가운데서도 지금도 러시아와 일하는 회사들 손을 떼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자꾸만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게하르드 슈레더가 생각이 나거든요. 독일 그 앙겔라 머르켈 이전에 총리였고 지금 한국 부인이고 그리고 러시아의 두 군데 아주 큰 뭐 영국 같은 회사에서는 이제 그런 회사와 손 끊었어 하는 오일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 독일 총리가 생각이 나는데 이런 것들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어제 요청을 했습니다. 난민이 330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 그 폭격받은 극장 있죠? 그 마리우폴의 동남부 쪽에 그 극장에서는 지금 지하에 거의 그 숨어 있었던 1,000명이 여성이거나 아이이거나 또 나이 드신 분들, 그 노약자가 많이 거기서 숨어서 지내신 거예요. 지하에서, 극장 지하에서. 그런데 거기가 폭격을 당했으니까 지금 130명 이상은 구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폭격당한 게 수요일인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완전 폭격하니까 다 무너지잖아요. 아주 근사하게 지어진 역사가 느껴지는 그런 그 곳이 다 망해서 망한 거죠. 시멘트 조각이 다 망해버린 겁니다. 망해서 가루 조각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마리우폴 같은 경우는 거주지의 80%가 폭파됐습니다. 35만 명이 지금 대피 중이고요. 그래도 러시아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아직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푸틴을 놀래키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놀라게 하는 거죠. 또 하나 이 얘기는 제가 처음 전해드리는데 처음부터 나왔던 건데 미국의 농구선수 브리트니 그리너라는 그 여자 농구선수를 지금 러시아가 억류하고 있는데 이 사태 그 즈음에 러시아를 갔는데 공항에서 이 그 세관국이 지금 뭐 구류를 해서 적어도 2개월은 거기 있어야지 된다고 하는데 항상 이런 때 유명한 그 스타, 농구 스타, 무슨 스타가 됐던 이런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뭔가 이슈가 될수 있잖아요. 그 백팩인가 어디엔가에 그 대마초 피는 그런 그 카트리지하고 오일 대마초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구류하고 있고요.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어제 그 이자율 오르면 그 모기지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분간 모기지 이자율도 뭐 어떤 형태로든 뭐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뭐 4% 넘었습니까? 확인을 못 해봤네요. 그런데 이자율이 높아져도 부동산 시장을 차갑게 당분간은 하지 못한다라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금도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두 명이 벌 때 미국에서 40시간 일하고 시간당 임금을 받아도 요즘 시간당 임금이 하도 높으니까 세금 전에 28%를 그 모기지로 하고 30년 고정 모기지 이거 융자를 받을 경우에 그러면 4.16%로 해서 53만 7천 달러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미니멈 웨이지 받고 일주일에 그 40시간 일하고 28% 뭐 이렇게 하고 뭐 다운페이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다운페이는 28%까지는 못하죠. 그러면 어쨌든 이 그렇게 될 경우 53만 7천 달러를 4.16% 이자율로 융자 받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8월 달에는 그 이자율이 그 당시에 3% 미만이었으니까 61만 3천 달러를 이런 경우에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이전 2020년 2월 달에는 52만 2천 달러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임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버는 돈이 늘어나서 이렇게 상쇄가 돼서 그랬다 하는 겁니다. 2018년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한 그 모기지 이자율 5% 정도는 됐었는데요. 아직도 그때보다는 낮은 겁니다. 그리고 갤럽의 여론조사 하나를 말씀드리겠는데 갤럽이 15,001명 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게 2010년부터 2014년까지도 하고 또 2019년에도 하고 2022년에도 해서 쫙 그 비교를 해본 거예요. 사람들이 고용인 제가 고용인이죠. 고용인이 고용주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팬데믹이 한창일 때는요. 이 고용인들이 아니 고용 네 고용인 맞죠. 제가 저 고용된 사람이죠. 직원이죠. 저 회사 직원이 고용주가 정말 나를 생각해줘. 나의 웰빙을 생각을 해줘. 건강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그때는 사람들에게 막 마스크도 주고 뭐 해주고 뭐 또 막 어레인지해서 이 테스트도 하게 해주고 막 그럴 때였잖아요. 임금도 마구마구 올려주고 그랬기 때문에 49%였는데 지금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 24%만 나의 보스가 나를 생각을 정말로 나의 웰빙을 생각하는 것 같아 하고 그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24%가 처음 갤럽이 조사하기 시작했던 뭐 2010년 그때입니까? 그때와 비슷한 거예요. 25%였어요 그때. 그때 25%였는데 지금 코비드 한창일 때 49%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24%까지 내려왔으면 팬데믹 이전에 25%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는 없답니다. 사람이요 마음이 하도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좋은 대우를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어느새 이 그 직원들이 기대 수준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회사에 대해서. 그래서 전에 이거 이만큼 해주는 것보다 이만큼 잘해줬는데도 잘해주긴 뭘 잘해줘 하면서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정상은 정상인데 그 정말로 노멀로 돌아간 거예요. 노멀로 돌아갔는데 그 노멀로 돌아간 걸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세계적인 그런 그 거래? 돈거래 상으로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어제부터 그 오일을 팔 때 그 위안화로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지금 검토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확정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한다는데 사실은 기축통화가 된다는 게 뭐 꼭 무슨 오일 거래 이런 거 사우디아라비아가 뭐 수출을 하는 게 많지는 않잖아요. 오일이잖아요. 오일이
뭐 단가가 많기는 높기는 하지만 그래서 기축통화라는 것은 그렇다고 위안화가 금방 기축통화가 되느냐 그것은 아직은 뭐 염려할 단계는 아닌 것 같죠. 항상 그 기축통화라는 것은 이것을 내가 필요할 때 어떤 또 다른 자산으로 이 그 달러가 기축통화면 이 달러로 또 다른 자산으로 내가 필요할 때 금방 빨리 바꿀 수 있는 것이어야지 되잖아요. 그러기에는 위안화가 아직 멀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사우디가 달러로 받기 시작한 것은 1974년부터죠. 오늘 이상하게 리처드 닉슨 얘기를 많이 하네요. 리처드 닉슨이 사실은 알고 보면은 참 훌륭한 점도 굉장히 많았는데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뭐 쿨한 것도 있었고 하는데 워터게이트 때문에 다 그냥 묻어버리고 가는 그 대통령인데 그 당시에도 사우디하고 미국이 뭐 사우디가 미국에는 오일도 안 팔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리처드 닉슨이 딱 그 협상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달러로 받기 시작한 거죠. 달러 강세라는 것은 이제 민주주의와 연관이 되는 것이고 역시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느냐 이기느냐도 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 세상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주의가 두 개밖에 없어요.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중국 러시아식이냐 미국 유럽식이냐 그 문제고요. 잠시 뒤에 제가 또 아놀드 슈아츠네거 전 주지사가 주지사였었을 때도 이렇게 훌륭한 연설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아놀드 슈아츠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어제 이제 9분짜리 비디오를 소셜미디어에 올렸는데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저는 그 9분을 두 번 들었는데 어쩜 이렇게 명확하게 이번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그 침공을 전하고 있는지 푸틴이 침공한 거지만요. 러시아가 침공했다기보단 쭉 설명을 하는데 너무 쉽게 잘했어요. 지금 왜 모든 나라가 러시아에 등을 돌리고 있는가 뭐 북한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그런 것 이게 크렘린의 전쟁이지 러시아 사람들의 전쟁이 아니다 얼마나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뭐 나치 해방 이런 거 하면서 군인들에게 가봐서 군인들은 알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의 아버지처럼 여러분들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지금 그 푸틴은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뭐 러시아를 위해서 싸웠던 그런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당시에 국가의 말을 듣고 러시아의 레닌그라드에 지금으로서 그 세인트 그 피터스버그에 들어가서 러시아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했었던 것이 우리 아버지다 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젊었을 때죠. 이 아놀드 슈아츠네거입니다. My father arrived in Leningrad. He was all pumped up on the lies of his government. When he left Leningrad, he was broken, physically and mentally. He lived the rest of his life in pain, pain from a broken back, pain from the shrapnel that always reminded him of these terrible years, and pain from the guilt that he felt. 네, 아버지는 그 정부에 의해서 잘못된 그런 행위를 했지만 그것 때문에 뭐 신체도 다쳐서 아팠고 정신도 아팠고 그 죄책감 같은 것으로 평생을 힘드셨다 하는 얘기를 그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누구에게 하는 말이었던가요? 자, 아놀드 슈아츠네거 캘리포니아 전 주지사입니다. And to President Putin, I say, you started this war. You are leading this war. You can stop this war. 푸틴이 시작했고 지금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당신이 이 전쟁을 스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러시아 국민들 너무 용기가 있어서 나의 그 새로운 그 영웅이다. 그렇게 정부로부터 압박을 받으면서도 이 전쟁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위를 하는 러시아 국민들에게도 얘기합니다. The world has seen your bravery. We know that you have suffered the consequences of your courage. You have been arrested, you have been jailed, and you have been beaten. 맞고 뭐 감옥에 가고 하면서까지 You have the strength of Yuri Petrovich Vlasov. 그게 이제 애국심이라고 하고요. You have the true heart 정말 of Russia. 러시아를 위한 진정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푸틴이 아니라 여러분이니까 아시는 대로 진실을 푸틴이 말하는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이렇게 얘기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떨마지 울세라 MRT 특별 패키지로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찾아드리는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용 흰머리 염색약 소하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유럽의 뭐 여러 나라들이 영국을 포함해서 노벨상이 그 뭐죠? 후보를 추천하는 게 끝났거든요. 끝났는데도 3월 31일까지 연장을 해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건 그것이고 지금 미국에서 오미크론 B2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께서 신경을 쓰셔야지 되는 그런 그 타이밍이거든요. 주말에 즐겁게 지내시면서도 조심하세요. 강희신이었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